이제는 마시니까. 어, 또 틀렸다. 이거 편집해야 돼. 더럽다고 유튜브에 댓글 달려서. 네, 안녕하세요. 도사마이 박상 도사마입니다. 유튜브에 18만 조회수가 나와서 아주 기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구독이나 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괜찮겠고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추운 날씨에는 뭐가 맛있을까? 그 찐빵이 생각나서 갔는데 요즘은 또 찐빵이 또 이렇게 다양해졌습니다. 유명한 분을 두 분 모셨습니다. 중화 요리 전문가 이연복 셰프의 삼립 그 왕바오즈 두 가지 맛하고 요식업의 대가 백종원 씨의 그 찐빵도 요리다 3종 세트를 저희가 전격 비교해 보려고 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연복 셰프님의 그 삼립 왕바오즈 고기와 부추 두 가지 맛인데요. 고기가 주로 많이 들어간 바오즈는 중국 스타일에 좀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고요. 부추가 많이 들어간 이 바오즈는 우리가 저 흔히 만두 많이 먹죠. 고향 만두 뭐 요즘 말하는 비비고 뭐 이런 거 많이 먹는데 그거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부추와 고기 왕바오즈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이게 부추입니다. 이게 고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식칼을 준비했는데요. 부추를 잘라보겠습니다. 아또 우와, 이게 고기입니다. 오, 완전 달라. 고기, 배추, 양파가 들어간 돼지고기고요. 여기는 부추, 양파 정도. 배추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게 잘려갖고. 고기부터 먹겠습니다. 고기 약간 굴소스 향도 나요. 고기 함량이 좀 높고 그래서 육향이 좀 있거든요. 육향이 있는데 살짝 양념된, 간장 양념된 고기를 넣은 그냥 빵, 찐빵 그 맛이에요. 깊은 풍미는 아닌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무방한 맛입니다. 다음은 부추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추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건 마음에 드네요. 아까 고기, 얘는 거의 고기를 완전히 갈아버린 골발육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갈아버린 그런 게 정성인데 얘는 약간 이렇게 칼로 다진 듬성듬성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잠만 자고. 확실히 부추향이 기름기를 조금 낮춰주고 부족한 식감을 양파가 잡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맛을 때는 부추향이 굉장히 강한데 또 입에 들어가면은 재료가 섞이면서 부추향이 좀 낮아지면서 감칠맛이 좀 도는. 맛있네요 또. 식감이나 그런 거는 부추가 낫고 이제 좀 육향이나 이런 거는 진짜 확실히 고기가 낫고. 자, 이번에는 찐빵도 요리다 시리즈입니다. 든든한 한 끼 식사하고 저기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95g에 1300원짜리입니다 아까는 140g에 1600원짜리 고기, 부추, 볶은 김치, 매콤 불고기입니다. 아까 그 파오즈랑은 살짝 메뉴가 다르죠? 속이 다르죠? 이게 좀 더 한국식. 고기, 부추는 몰라도 이 두 개, 볶은 김치, 매콤 불고기는 완전 한식에 가깝습니다. 고기, 부추. 아, 뜨거! 얘는 매콤 불고기. 아, 뜨거! 아, 뜨거! 얘는 볶은 김치. 역시. 아, 뜨거, 씨. 호빵이나 찐빵은 뜨거워야 제맛이죠. 얘도 역시 깐 종이 종류로 구분합니다. 고기, 부추, 매콤 불고기, 볶은 김치, 고기, 부추, 매콤 불고기, 김치, 볶은 김치. 산재. 오, 확실히 차이가 나요. 오, 이게 고기, 부추고요. 얘는 매콤 불고기, 얘는 볶은 김치입니다. 아까랑 좀 속이 많이 다르죠. 겉은 조금 이게 좀 뭐라고 할까, 딱딱해졌다고 해서. 근데 속은 아주 부드러워요. 고기, 부추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알갱이가 커가지고 고기의 식감이 있어요. 양파와 부추는 오히려 아까 파워즈보다는 좀 적은 느낌? 없어. 진짜 백종원스러워요. 진짜 백종원은 좀 고기, 뭐 양념 이런 거 씹히는 맛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직접 검수한 것 같아요 진짜. 양파나 나머지 배추나 이런 채소의 식감은 좀 덜해요. 이연복은 고기는 부드럽고 채소가 식감을 보완해주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스타일이었고 백종원은 고기를 아주 좀 거칠게 갈아서 식감은 고기 식감을 더 높인. 그러면 매콤 불고기입니다. 시장에서 사먹는 그 질감이 나요. 백종원 스타일. 누가 봐도 이거는 백종원 스타일이에요.
양념이 그 진짜 도시락, 백종원 도시락에 있는 그 제육볶음 도시락 그 양념이 딱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향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대신에 밥 대신에 빵 같이 먹는다는 거. 맛은 굉장히 조화롭네요. 어울리는 게 신기해. 후추가 또 와, 볶음김치입니다. 볶음김치. 요즘 급식 세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도시락에 볶음김치 싸왔을 때 그 냄새가 나요. 김치가 있긴 한데 김치의 식감이나 그 아삭함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 그 신김치 볶을 때 나는 그 향은 정말 약해요. 센 불에 확 해가지고 아삭아삭한 맛에 그 막 돼지고기 넣고 막 볶은 그런 맛이 아니라 오래 볶은 느낌. 그래서 배추가 찔찔해요. 약간 김치에 대한 책임감 없는 맛이에요. 차라리 그냥 매콤 불고기로 수름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메뉴는 재밌는 거는 이 호빵이, 아니죠, 찐빵도 요리다. 이게 세 가지가 다 나트륨이 다릅니다. 매콤 불고기가 320mg, 고기부추가 310mg, 예상외로 볶은 김치가 250mg입니다. 정말 백종원은 맛이 정직한 게 나트륨 순서대로 맛이 강한 순서예요. 강하고 중간 약하고. 솔직히 그런데 그 볶은 김치는 별로 추천 안 합니다. 볶은 김치는 이도 저도 아닌 맛이니까 차라리 부추, 고기 부추나 매콤 불고기가 더 맛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찐빵과 파우즈 특집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추운 날 통에 있는 호빵 그것도 맛있지만 이연복 셰프의 왕파우즈, 백종원 씨의 찐빵도 요리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불어가면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서망의 밥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